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 때 손을 뻗으면서 축복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며 나아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누시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힘차게 찬양하실 텐데요. 저를 따라서 외치겠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더 큰 목소리로 외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Let's go.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좋으시죠? 네, 깜깜해서 얼굴은 잘 안 보이지만 환한 미소를 머금고 계신 줄 믿습니다. 네. 이렇게 막 신나는 곡을 점프점프 하면서 하다가 제가 이제 느린 곡을 할 거거든요. 어색하시죠? 제가 이렇게 쭉 찬양을 하다가 이런 느린 찬양 앞에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참 행복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여기서 함께 서로 살아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서로 함께 지어져감을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자 학교 또 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자입니다.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셔서가 아니라 내 아버지 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살려주셨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어떤 것 붙이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겠다고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주세요.